제가 가르쳐 줄게요. 군대 요청한다. 그래, 기쁘게 수락하겠습니다. 싸우는 거 봐봐. 와. 하지만 요 싸우기 놔두고 우리는 딴 거를 이득을 취하면 되겠죠? 누구랑 싸우냐? 러시아랑 싸우나? 무야야드, 메일러리? 공작령 하나 먹으려고. 아, 여기 하나 먹으려고? 욕심도 크다. 다 불렀네, 완전히. 러시아, 민스크, 신놈. 다 불렀네요. 신놈이 오는구나, 종교가 달라도. 이런 거잘 오네, 성전 같은 거. 얜또 뭐야? 술탄? 4,000명 정도? 4,000명이면 뭐. 메소포타미아 술탄이래요. 나에게 땅 뺏긴 놈. 치, 허접이들. 복수하러 왔구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간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오, 셀주크가 그래도 13,000이나 있구나. 셀주크는 여전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반란이 많이 일어나도 아마 그거는 퇴폐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58%. 야망도 없다. 만족감 좋죠. 다음 메소포타미를 아예 없애버려. 어, 메소포타미 커졌다. 14,000. 큰일 났는데? 메소포타미 참여했는데. 여기, 이걸로 부를까? 비잔티움? 오케이, 됐다. 아, 다행이다. 괜찮아요. 아, 나, 얘 왔구나. 핀란드 군대. 어딨냐? 어디야? 이건가? 이거 아닌데? 안 보여요, 지금 어딘지. 좀 정리 좀 해봐야겠어. 정리 좀 돼봐야겠어, 어딨는지. 어딨지? 예선을 실패했대요. 참여하긴 한 거야? 씨. 이건가? 이거네. 5,000명이네. 꽤 많이 들어오네. 자, 아주 봉준 성공했고, 병력 없애고, 올라가죠. 17, 21, 22. 빨리 끝내야겠다. 셀주크가 올수 있으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올수 있으니까. 땅이 몇개 없어가지고 금방 공성하겠다. 나는 율리아나를 원하기 시작한. 아, 여친척이잖아. 안 돼. 적절치 않다. 족보 꼬인단 말이야, 족보가. 막 들이대면 안 되지. 근데 여기는 금방만 먹을 수 있겠다. 홀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어도 별로 안 세서. 우리 군기병이 특수병과 465명이나 있네. 대박인데. 야, 만족 안 돼. 그렇게는 안될 것이다. 만족함 상실시켜야 돼. 만족하면 안 돼, 왕자야. 야심을 가져야지. 법률 바꾸고 싶은데 아직 10년 안 됐나요? 10년 됐다. 됐어. 이 전쟁 끝나면은 바꿀 수 있겠다. 당신의 성 바깥에 있는 거대한 정원이 당신의 관심을 끌었다. 정원 관리하는 거네요. 정원 개선하기 위해 1암. 나무들을 손질할 시간이군. 관리력이 올라가네. 나무를 손질함으로써. 얘들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죠? 요땅 하나 때문에. 우리는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고. 파티마를 좀 치려고 했는데 파티마가 성전을 쉽게 막아버려가지고 27,000이나 나와요. 큰일 났네.
메소포타미아도 더못 건드리겠다. 너무 커져가지고 또나 치는 거 아니야? 17,000 원에서 증오 획득. 그러면 용병을 사기 17,000 정도면은 우리 군세가 16,000 정도 나오니까 용병 한두 개만 사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좀 모아서 용병 사. 우리 근데 왜 기사단이 안 나오냐? 용병 같은 거 하나 딱 사서 300짜리. 첼리는 언제나 돈 관리하고 있고 그는 예상보다 많은 용돈 얻는다고 한다. 돈 버는 즐거움을 가르쳐줘야겠다. 탐욕적 별로 안 좋죠? 자비로운. 아, 적사하는 즐거움 나쁘지 않죠. 관력이 더 올라갔네요. 파벌 설득, 파벌 막자. 왕건나축이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독립하기도 있네요. 그레고리아. 조지아에 남자한테 줬던 것 같은데 여자가 갖고 있네 어느새. 아이고 한명 죽었네. 마실 너무 높은 애 임명하면 안 되죠? 가신 군대 훈련하기 팀내 활동 조지아 97%에 한명 잡아가지고 공성만 끝나면 요거만 끝나면 그리고 병력만 없앤다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승리 100%딱 됐네요. 아, 안 됐네, 안 됐네. 옆에, 이게 옆에 전쟁이고, 우리 전쟁은 14%네요, 아직. 맞아, 먹죠? 먹었나, 그럼? 뭘 먹은 거야? 요만큼 먹은 거야? 델바시르? 아데산 아직도 못 먹었네. 여기 대신 없애준다. 왜 소프트웨어 병이 대신 없애주네? 땡큐. 땡큐, 땡큐. 내가 너 그동안 미워했지? 미안해. 내 오해였어. 러시아 애들이 참 좋구나. 지금 개종의 그리스인은 바뀌었으니까 러시아인은 아니죠. 근데 아직 딸만 낳았구나 아직도. 소피아가 1위네. 소피아 신노 왕자고 일반 결혼해버렸네. 신노 왕자 독일인인데 이거 또 독일한테도 가나요 또? 비잔티움이 또? 와, 그럼 완전 막장인데, 이거. 아, 이렇게 막 족보 꼬여갖고 러시아한테 가던지 또 신놈한테 가고 이러면은 완전히 아닌데, 이거는. 발레리아나 약혼을 시켜볼까? 제 왕자랑? 안 받네? 모의결혼을 원한대. 정치적 고민. 플러스 3. 아, 안 되네. 겁쟁이 안 되죠? 만족함? 아, 만족함 얻었다. 만족함 나중에 없애주면 돼. 100% 됐네요. 오케이. 상점 끝났고, 홀딩 나눠줍니다. 작은 거. 몇개 없어요? 몇개 없어. 똥땅이라. 지금 초가, 두개 초가. 시메온. 친절함. 타나. 아시아스. 아주 나눠주고. 네, 요거 우리 4,000명 이거 벨란드의 군대 없애러 가야겠네. 도전자 이 암살 아직도 못하나요? 가담자가 없네. 50 없애러 가야겠습니다 직접. 네, 지금 명성도 많이 올랐고 신앙도 많이 올랐고 반대하는 신하도 지금 없고요. 요 전쟁만 끝나면 왕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왕권 바꿔주는 데까지만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병력이 또 없어요. 12,000 있네. 셀주크는 16,000 거의 16,000 12,000 2만 사이네. 알라니아 메소포타미아 셀주크 파티마 아바스 셀주크 이건 어디지? 모네임
여기는 칠 수 있겠는데 모네임? 순위파인가요? 순위파. 자, 공성 당하기 전에 빨리 가자. 5,000명 가는 길에 변이를 하나 뽑아줄까? 200명? 아니 필요 없어. 이길 수 있어? 5,000명 가지고. 아이고 제 딸 말다듬이 날렸네요. 오케이, 아무나 거기서 공격. 워낙 상병이 좋아서 끝. 사로잡았고. 투투시? 얼른 도망가냐. 예스, 100%. 아, 죽을라고. 좋겠네요. 자, 어이구. 뭐, 가두니까 뭐, 음모를 꾸미네. 자, 죽이면 되지. 잠깐만요. 뷰렌트 추방. 오, 531 금 압수. 땡큐. 잘 쓸게. 고마워라. 아유, 고마워라. 만수래. 오케이, 오케이. 얘도 있네. 투투시. 5.4. 5.4라도 먹자. 예스. 발란 리키셔서 고마워. 900명 됐고. 그러면 법률로 왕권을 장자 산속제로 갑니다. 남소선 장자 산속제 올라왔어요. 후계자 아들 한 명. 나쁘지 않고 됐어. 자, 조지아로 이동을, 회군을 시키고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 병력이 통계표 볼까요? 메드가 10위 안에 올라왔나? 신놈이 5만, 이집트가 47,000, 비잔팀이 36,000, 안달루시 32,000, 조지아가 16,000, 우리가 여기네요. 1, 2, 3, 4, 5, 6, 7, 8위 정도 됩니다. 10위 안에 들었네요. 우선은 신놈을 좀 동맹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헝가리라든가. 다른 거는 이제 종교가 달라서 동맹하기 힘들 것 같고, 딱 눈에 띄는 건 헝가리? 신놈 정도? 그 정도가 좀 괜찮겠네요. 프랑스는 되게 힘이 없네. 갈라져 있어가지고. 아키텐이랑. 네, 조지아로 이 정도 플레이 해봤습니다. 오늘은 뭐 왕 형도 죽이고, 형 조카도, 형 딸도 죽이고, 여러가지 막등짓을 했는데.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퀸입니다. 자, 비잔티움 플레이. 예, 사실 비잔티움은 아니에요. 지금 튕겨 나왔습니다.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조지아 왕이 됨으로써 비잔티움 봉신에서 튕겨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조지아 플레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곧 비잔티움 제국을 제가 먹어서 비잔티움 제국을 강탈하면은 비잔티움 제국이 되는 거니까, 네, 곧 비잔티움 제국을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의 데스퍼트 필라레토스. 네, 나쁘지 않아요. 암살하게 돼 있는데 얘가 누구지? 뮬렌트? 오케이, 모르겠어. 직할령이 하나 오버가 됐네요. 백장령, 백장령 하나 나눠줄까? 남성 톡 아니고 기온 아니고 군주 기온 아무나. 나의 종교, 나의 문화. 사람으로, 음모 낮은 사람으로. 만족함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만족함 있네. 아타나시오스. 예, 백작위는 그다지 상관은 없는데 공장한테 놔주면 좋을 좋겠죠. 이 사람이, 네, 관리하고 있던 사람인가 보네요. 새 관리자를 임명해 줍시다. 그래서 세금 모으기 조지아에. 봉신이 조금 차가고 있어요. 안개수가. 그리고 병력은 좀 올라오고 있겠죠? 우리 상비군 카타프락트 상비군. 조지아도 이제 같은, 예,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카타프락트를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자, 휴전은 지금 술탄 샌미르와 메소포타미아 쪽이랑 휴전 중. 저 병력이 14,000. 알라니아를 공격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봉신제이가 안 받네요. 플러스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몇 개지? 여섯 개 마이너스가 아니 9개, 12개 정도 되네요. 알라니아
클레임을 갖고 있는 게 없었나요? 노들라이온 약간 클레임. 황제 병력이 36,000. 아, 황제 왜 이렇게 많어, 더럽게. 그렇네요. 제 아내가 비잔틴에 대한 약한 클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잔틴 제국이 여자 후계자가 들어서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약한 클레임 가지고 왕위 계승 전쟁 걸 수 있으니까 우선 결혼을 시켜놨고요. 셀주크가 좀 많이 약해진 감이 있어요. 셀주크가 19,000. 많이 그렇게 약해진 않았네. 쿠마니아가 순위파. 쿠마니아가 주군이. 예, 쿠마니아를 치는 게 낫겠다. 전연습파 왜 안 되나요? 걔 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 왕은 귀 카톨릭이네. 봉신은 아까 순위파가 있었는데. 왈라키아. 그럼 전체, 여긴 되네요. 왈라키아 클레임 대봉신 여백작 클레임으로 왈라키아를 칠 수 있구나. 토르도비스코 땅 하나짜리잖아요. 아니 그다지 의미가 없고. 메소포타미아도 지금 못 치고 파티마도 병력이 엄청 될 거란 말이죠. 파티마도 45,000. 와, 파티마가 최강이네. 네, 지금 우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알라니아 왕국. 알라니아 왕국 생성하면은 알라니아 여기 크라임은 무조건 들어올 텐데. 왕위는 그럼 생성을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왕위, 알라키아 왕위, 알라니아. 근데 왕위는 생성이 좀 그렇긴 한데 클라임을 좀 기다려볼까? 웬만하면 생성 안 하고 먹는 게 저는 좀 좋거든요. 근데 지금 봉신제한이 좀 다가오기 때문에 왕을 임명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조지아 왕국에, 조지아가 왕국이죠? 그러면 안 되겠네. 알라니아를 만들면 안 되겠네. 가도 왕국이 두 개 생기니까. 네,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임 생성은 지금 3.8% 너무 후지다. 너무 후지다. 뭔가 받았고. 제노비오스 임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클라임 날조. 예고리그. 몇 프로? 18.4. 아까보다는 두 배 정도 올라왔네요. 메소포타미아가 휴전이라 지금은 못 치는 게 조금 한이네요. 돈이 지금 꽤 많이 모였거든요. 아이고. 회수했네요, 자기. 모네임, 이런 건 어디지? 모네임, 여긴 되네. 알레포 정보연 성전. 편이 몇 명? 4,000. 순위파? 순위파니까 메소포타미아 참여할 테고. 나쁘지 않은데? 모네임 우선 전쟁 걸어볼까요? 오케이, 모네임 그러면은 전쟁 선포. 알레포 정보의 성전 걸고 동맹군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위험할 때 요청할게요. 육군은 치칼련 병력만. 재무관 아타나시오스는 백작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발상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채택합시다. 기술인 전파를 100%. 다시 내려오고. 아직 참여 안 했는데 메소포타미아가 참여할 확률이 높거든요. 오케이, 클레임 만들었고. 백장령 예고 리크된 강한 클레임. 됐다. 지금 못 옮기나요? 언제까지 못 옮기나. 6월 26일. 오케이. 청년도 걷어왔고. 오, 좋아요. 모네임으로 이동하자. 지킬 병력이 없어요. 그냥 먹히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아, 누가 참여시켰네요. 류맨의 백작 어디있지? 아, 튜맨 멀리 있네요. 올리면 한참 걸리겠네.
저 셀트크 쪽을 좀 격파하면은 페룸이 네 이교도기 때문에 페룸까지도 쉽게 성장 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셀트크를 격파를 하고 이쪽으로 가는 라인을 하나 특히 이쪽 땅을 먹어서 페룸 쪽으로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쿨 들어오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공격하면 되고요. 속도 하나만 더 올릴게요. 지크리파가 출현했다고 신야르 지역에 이런 어디야 더러운 이교도 여기네. 그 막 먹은 땅이라 아마 좀 여기 난립하는 것 같은데 그럼 개종을 보내볼게요. 지역 개종 19짜리 주요 어여 가서 이교도들을 개종을 지키거라 종교회로. 실제 지금은 정교에 믿는 사람이 많이 없어져서 뭐지? 아 이벤트가 뭐야 잠깐만 이거 나무가 써질 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소리가 나나요? 학력이 올라가긴 하는데 내 성적 확률 70% 확률로 학력 1 나쁘지 않은데? 근면함도 괜찮긴 한데 무력, 외교력, 음모력, 관리력, 학력 1 다 올려주거든요? 70% 확률 넌 좀 더 쓸모있는 생각을 해야겠다. 근데 독단적은 별로 안 좋은데. 제발. 근면함. 오, 근면함. 아, 자식 교육은 참 이렇게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됐죠. 셀주크가 여기 치고 있나 보다. 하마병력? 최근 먹을 걸 사러 내려온 근처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더 자주 머무르고 있습니다. 보통 좀 더 머무르면서 이야기를 하며 지식을 교환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참여를 해서 학력 1을 올릴 수 있게. 학력이 지금 4. 올라갔어. 좋은데. 셀츠크가 여길 치고 있어요. 외조크가 성인됐고 셀츠크가 여길 치고 있어요. 왜 같은 종교인데도 여기 공격하고 있지? 이름이 뭐지? 셀츠크 하마베이 라슬 셀주크. 아 방어 같이 방어하고 있는 거구나. 유시프 바가데 정보를 위한 성전 유시프 에메리트가 걸었는데요. 아 시아파 카파티마 쪽 하나 공작이 걸었네. 근데 우리 다행히 셀주크가 거기 성전에 참여하느냐고 저희는 안 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병이 같이 들어왔는데 셀주크 병이 같이 들어왔는데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 2,000명 14,000명 저기 되려고 그러네. 용병단 좀 뽑았네요. 와히드 용병단 네 300명 셀주크는 우리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게 비잔티움을 끌어들이면 되거든. 비잔티움을 같이 싸우면 되니까. 우리 조비 동맹이기 때문에 조지아 비잔티움 동맹이기 때문에 36,000병력으로 충분히 끌어들여가지고 셀주크랑도 싸울 수 있어요. 좀 자잘한 땅은 우리 힘도 좀 먹고 남은 땅들은 뭐 그렇게 합시다. 직할령이 거의 다 차가서 5개 29개 요게 제일 맞는 것 같아. 직할령 5개 봉신지한 29개 정도. 법률을 바꿔서도 올리거나 낮출 수는 있거든요. 중앙집권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직할령 크기 2개를 더 늘릴 수가 있는데 대신 그렇게 되면은 봉신지한 플러스 5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리미트가 걸리죠 봉신지한. 그래서 지금 별로 좋지 않고 중앙집권에 낮은 정도로 해놓을게요. 과세 징징률 대규모 과세법 면세 부통규모 부통세율 부통규모 저세율 나쁘지 않아. 장사상속제로 바꿨기 때문에 제가 암살하려는 인물이 누구였죠? 아 대장군 얘 뭐 만들러 모험 떠났다 이런 애구나. 맞아 23짜리 암살 독립하기도 있고 여공작 조지아. 아 이거 공작 그 스미르나 그거 얘한테 줄걸 그랬네. 도시한테 줄걸 그랬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침략 활동.
아파스의 독수. 오케이. 오리스 앞으로. 외조카 콘스탄티노스가 통치권 달라고 했다. 눈치가 그냥 그런데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분노를 느낀다고 하는데 공격도 좀 떨어지려나요? 네, 마이너스 25 정도. 괜찮아요. 왕권은 쪽 15%. 왕권은 높음까지만 올려도 될 것 같아. 굳이 최대로는 안 올려도 될 것 같고. 네. 국방권이 없습니다. 최대한 높이면 좋은 게 징병률이 높아지거든요. 한 80% 정도 지금 최소 징병이 80%니까 못해도 80%는 징집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대규모로 해놨으니까. 왕자. 잘생겼는데 콘스탄티노스 왕자가 되었네요. 결혼을 조금 볼까? 어디 보자. 잉글랜드 공주. 에우독시아 아르사의 여백자. 어딨죠? 아르사. 땅이라도 하나 지참을 해오는 거지. 아르사 여기네. 여기 백작이네. 여기 땅을 지참을 해오면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공주가 좀 나으려나? 나다나가 통째로 들어오니까. 폴란드의 공주. 폴란드의 공주. 폴란드 공주. 폴란드. 폴란드 왕권법이 남성 우선 장자 상속제. 여자가 가족이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은데. 약간 클레임 가져오겠지만 장자 상속제. 약간 클레임을 이용해서 폴란드를 쳐도 헝가리 쪽이 없나? 헝가리 쪽에 공주가 없나? 폴란드 공주, 잉글랜드의 공주, 스웨덴의 공주, 보헤미아 공주. 보헤미아도 나쁘지 않죠. 보헤미아. 보헤미아 공주. 포메라니아의 공주. 피사. 가신. 가신은 뭐 별 필요 없고. 옥스퍼드. 옥스퍼드는 프랑스 쪽인가? 영국 쪽인가? 발레리아. 발레리아 여백자. 발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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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리아도 나쁘지 않은데. 발레리아 여백자. 다음 순서는 분할선 속재. 발레리아 여백자. 탐욕 공정 친절 만족. 글쎄. 남동 여백자. 공작은 또 없나? 폴란드 잉글랜드 공주. 스웨덴의 공주. 아프문세 가문이네요. 두카스 가문이니까. 두카스 가문. 옛날 왕족이 두카스일 텐데. 두카스 가문. 그래, 두카스 가문 여식이랑 결혼을 합시다. 트레드 괜찮아요. 정직함, 친절함, 자비로움. 그냥 결혼하자. 명성이 입에 깎이지만 나쁘지 않죠? 결혼시켜놓습니다. 대주교. 전에 대주교 좋은데. 아, 얜 또 21짜리야. 그냥 얘 놔두자. 약혼. 했어요. 에우독시아. 두카스 가문. 두카스 가문이 옛날 왕이었는데, 그쵸? 왕족이 두카스였는데 근본은 러시아 애들한테 뺏겼어요. 왕족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랑 대결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모계 결혼 때문에 콘스탄티노스가 이쪽한테 갔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데요. 부전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금면 한번 바뀌었고. 조제 공주 칼레. 딸들은
동맹 하는데 보내면 좀 되겠죠? 파벌 설득합시다. 그리고 클레임을 위쪽에 만들어 놓죠. 오케이. 파벌 사라졌겠고.